먹어봐봐. 잘 먹겠습니다. 이게 따뜻하니까 더 맛있다. 진짜 맛있어. 안 따라간다. 기다려. 요즘에도 떡 씹는 거 힘들어? 앞으로 자르려고 하니까 잘 안 돼. 자꾸 엉겨붙고. 엄마가 원래 이빨이 조금 많이 약하셨는데 이제 할머니랑 삼촌 병간호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몸이 고됐는지 이빨이 옛날보다 더 많이 안 좋아졌더라고요. 아이고. 아이고. 아, 저거는 완전. 아이고, 아이고. 저 완전 진짜 괴로운데. 깍두기는 당연히 못 먹고 김치 같은 경우도 닭에 잘라서 모든 음식이 말랑말랑한 거 아닌 이상은 그냥 막 그냥 삼켰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잘 되셨어요? 네. 네, 어머니 치아가 이제 저는 엑스레이를 봐서 이제 미리 아는데 네. 두 번째 치아가 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잇몸이 안 좋으세요. 풍치예요. 그래서 원래 젊었을 때는 이렇게 공간이 안 비어 있었을 거예요. 나이 먹으면서 잇몸뼈가 점점 녹아 내려간 거예요. 네, 왜 그러냐면 이게 흰색이 뼈예요. 이렇게 엑스레이 찍으면 이렇게 하얗게 나타나잖아요. 이게 뼈인데 근데 여기 어때요? 까맣게 나오죠? 네. 이 정도 있을 뼈가 지금 다 없어진 거예요. 한 1, 2cm 정도가 뼈가 다 녹아 없어졌어요. 조금만 힘을 밀어도 치아가 움직여버리는 거예요. 양옆은 90%가 없어졌고 앞니는 한 50% 정도 없어졌고. 어머니는 잇몸이 되게 안 좋으세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치아를 흔들어보면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. 그래서 지금 손으로 가볍게 당기기만 해도 이가 빠질 상태예요. 두 번째 치아는 어쩔 수 없이 너무 풍치가 많이 진행되어 있어서 뽑을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암이랑 좀 비슷해요. 풍치도 1기가 있고 2기가 있고 3기가 있는데 3기 이상 진행되게 되면 아직까지는 저희 그 현대의학기술로서는 이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어머니 상태가 이게 3기. 그러니까 뼈가 1단계, 2단계가 있다면 마지막까지 뼈가 녹아 내려가고 치아는 드디어 흔들리게 되고 아까 공간 보셨죠? 제가 바늘 같은 걸로 쑥 넣었을 때 이 포켓이라는 공간이 있으니까 쑥 들어가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치석과 세균이 모두 퍼져 있기 때문에 이 치아는 이제 살릴 수 없게 된 거예요. 안성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정말 사연이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어떤 치료든 다 해드리고 싶더라고요. 근데 단순 치료가 아니라 이분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경우는 결국 웃게 만들어드리는 거거든요. 치아만 예뻐지는 게 아니라 치아를 통해 자신감을 갖게 해서 어머니가 웃게 되고 또 사람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이러면서 더욱 행복감을 얻지 않을까 싶어요. 예. 아름다운 또 과거의 그 밝았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. 예. 어머님은 잇몸병이 굉장히 심하셨어요. 원인은 똑같이 세균인데 거의 치아를 뽑을 정도가 되셔서 두 개의 치아는 사실 뽑으셨어요. 네. 발치한 부위에다가 이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지금 전체 치아를 이렇게 예쁘게도 만들면서 네. 또 없는 치아도 이렇게 대체로 만들어드렸어요.